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것부터 체크하고 본다는데요. 몸무게가. 아이고, 이 여성의 체중은 보는 게 아닌데요. 와, 진짜 많이 늘었네. 여잖아. 매일매일 늘어나는 게 돈은 안 붙고 몸무게만 불어나네. 중년이 된 후 마음처럼 되지 않는 체중 탓에 식단 관리도 하고 있다는 정숙 씨. 부지런히 아침을 준비합니다. 이거 뭐예요? ABC 주스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갈아서 마시고 있습니다. 아침 왜? 대용으로. 비터, 사과, 당근. 아, 영어로? ABC. 아침마다 이렇게 드세요? 네, 아침마다. 벌써 이게 한 8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라면 안 해본 곳이 없을 정도로 경험 많은 프로 다이어터입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해 만년 다이어터가 된 상태. 와, 맛있다. 제 68생 인생 중에서요, 살이 찌는 게 제일 고민입니다, 지금. 살이 찌니까 온몸도 아프고 여기저기가 자꾸 아픈 곳이 생기고, 그래서 어쨌든 살을 빼야 될 것 같아요. 20대에서 결혼할 그 무렵에는 체중이 44, 46. 그러다가 아기 둘 놓고 아기 셋 놓으니까 50이 넘으셨더라고요, 몸무게가. 출산을 기점으로 급격히 불어난 체중. 노후 계획을 세울 중년이 돼서야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살을 한번 빼봤습니다. 한 10kg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또다시 요요현상이 와갖고 13kg가 더 쪄버렸어요. 60kg 후반대를 유지하던 체중이 다이어트로 50kg 초반대로 떨어졌지만 요요로 인해 더 찌고 만 겁니다. 그때 요요현상 와서 찐 그 살이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럼에도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않는 정숙 씨. 제가 매일 먹고 있는 밥입니다. 찹쌀조금하고 그다음 잡곡하고 버섯하고 다시마 물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어도 계속 살이 쪄요. 이거는 제 야채. 야채랑 여러 가지 버섯, 야채, 가지, 청경채 이렇게 쪄서 나중에 밥이랑 같이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다 먹는 양입니다. 하루에 이만큼 드신다고요? 네. 새끼잖아요. 이렇게 안 먹으면 죽어요. 아이고, 아이 죽는다니.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양이 정말 상당하네요. 정성껏 밥을 안 친 이유가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여보, 오늘 고생했어요. 예. 빨리 씻고 점심 식사. 예. 새벽같이 출근해 점심시간에 맞춰 퇴근하는 남편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상차림이 다릅니다. 같이 모여야지. 예. 다이어트 시기네. 네. 오늘 어디 갔었어? 오늘 소답도. 소답도? 가까운 데 가는 게 빨리 왔구나. 예. 빨리 드세요. 네, 식사합시다. 예, 얼른 예. 드세요. 금방 생기던 게 뜨겁다. 조금씩 드세요. 많이 드시지 말고. 또? 그러니까 잔소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살이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먹을 때는 잔소리 하지 말래 했잖아. 맞죠? 네, 다이어트. 그러지 마세요. 네.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려. 이렇게 밥이 맛있고 음식이 맛있는데 어찌 살이 안 찌는데. 이런 거 보니까 밥이 맛있네. 맞아. 저염식 식단도 맛있다는 정숙 씨. 어머님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나 봐요. 자주 하시나 봐요? 뭐. 무슨 년은 보면 한 닭 했는데 한 3일 지나면 그걸 까먹나 봐요.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시작해가지고 가만히 무슨 년 보면 복식을 해요. 복식. 나가서 복식을 많이. 아니, 집에서도 그래. 근데 그게 걱정이네. 피기 싫어? 응? 집에서 피기 싫어? 뭐 당신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움직이기가 힘들어.
애정이 넘치는 식사 후 정숙 씨가 제작진을 어딘가로 이끕니다. 오늘 별로 이렇게 피만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얼굴 보면 모른다니까요. 제가 옷을 다 가렸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옛날에 입던 옷, 지금 입을 수 없는 옷. 이 옷을 코로나 오고 나서도 2021년도에도 입었었어요. 근데 지금 못 입어요. 돌아가지가 않아요. 노래 봉사활동을 다닐 때 입은 드레스라는데요. 분명 1년 전까지만 해도 잘 맞았는데 지금은 시도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에 줄자 있어요. 안 줄자 없어요. 어 여보, 그게 줄자예요? 줄자이가. 여보 그게 어디 줄자예요? 그게. 이거 그 돌리 이거 한번 줄자지 뭐. 그 인부들이 일할 때 쓰는. 아이 그래도 줄자지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럼. 에이 또 한번 해. 나 허리에 허리. 아이 아무리 그렇지만 세상에 이걸로 줄자라는 사람이 어디. 아버님이 눈치가 없으시다 그죠? 그렇게. 에이. 80. 88. 89. 아니 89 아니 그거 차고 있잖아. 아, 마이크 차고 있잖아. 88. 그러면서 88이면 몇이지? 82, 86, 아유 큰일 났네. 30, 한 34 되겠습니다. 이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작은 소란 이후 함께 집을 나선 부부.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은 찾는다는 부부의 데이트 장소라고 합니다. 가위바위보 해야지. 그... 아니 딱 정해져 있잖아. 큰 거 하나 아, 작은 거 그래도 하나. 그래도 나도 큰 거 먹고 싶어. 가위바위보 해야지. 가위 가위 어? 치사하게 아, 하나만 하네. 그럼 뭐하러 해. 하나만 하네. 근데 자 여보야 밥 조금만 드셔. 더 드셔. 아 오늘 평상시 자기가 다 먹으면서 왜 이래. 근데 큰일 났다. 이제 살찌는데도 이런, 맨날 이런 게 좋다. 아빠 야 난 좋다. 그래 좋아. 아침 내 먹고 아침 내 먹고 또 먹는다. 어떻게 이거. 급증과 달리 야무지게 하는 식사 준비. 고기탕은 식욕의 제맛이야. 아이 방금 뭐라고 하셨죠? 고기탕? 그다음.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고기탕입니다. 다슬기. 다슬기. 경상도 말 들깨 다슬기. 들깨 다슬기탕. 아이 들깨 다슬기탕 먹어보고 싶네요. 집에서 드실 때랑 속도 완전 다르네.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래갖고. 그 밥도 안 먹었네.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밥 속도가 이리 빨라고 참아. 천천히 먹어. 식단을 하다가 이렇게 폭식을 하는 정숙 씨. 폭식은 식이장애 유발 및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여보, 응? 아까 내 준 밥 줘. 이제 밥이 없다. 미안해. 아이고. 줬다 뺏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줘야 되겠다. 아이, 결국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뚝딱합니다. 식욕을 참지 못하고 요요 현상을 겪는 이유는 뭘까요? 한 연구에서 예전에 비만을 기억하고 있는 장내 세균 집단이 요요 현상의 원인일 수 있다고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비만 환자의 장내 세균이 비만 기억을 지니고 있어서 다이어트로 체중이 빠진 후에 다시 고칼로리의 먹이가 들어오게 되면 체중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요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요요 현상이 반복해서 발생한 쥐에게 항생제를 투여해서 장내 세균을 없앴더니 급속하게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장내 세균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만인의 경우 유해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해균의 에너지 대사 능력이 높아져 비만을 조장합니다. 반면 식이요법을 통해 유해균은 감소, 유익균을 증가시키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해온 정숙 씨도 장 환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것이 바로 장 건강입니다. 정확히 장 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인데요. 장내 미생물은 쉽게 말해서 유해균과 유익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들이 균형을 이뤄서 소화, 흡수, 면역, 호르몬 분비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많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무너질 경우 면역질환, 대사질환, 뇌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숙 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체성분 검사 및 혈액 검사를 통해 대사질환 여부를 점검.
특히 제일 우려한 복부의 피하 지방 및 내장 지방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키에 비해서 체중이 보면 14kg 정도 수치로 따지면 좀 과체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내장 지방 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PT를 찍어 봤는데 짐작하시는 대로 내장 지방이 다른 분들보다 좀 많다. 정상 체중인의 복부에 비해 피하 지방이 두껍고 내장 지방이 장기 사이에 많이 껴있는 상태. 또한 근육량에 비해 체지방량이 많은 심한 과체중이었습니다.